앨범은 아니고 제가 훅 참여한 거 네덜란드 사는 친구랑 같이 만들어서 3월 1일에 낸대요. 저도 빨리 더 열심히 할게요. 앨범 만들어야죠. 근데 전에 작업해놓은 것들 맥북이 고장나가지고 다 날라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올해 빠르면 올해 내고 싶고 안 되면 내년에 꼭 내고 싶고 프라다의 뮤비 안 올릴 것 같아요. 팔리아멘트 아쿠아 파이브 네, 저 낮 가려요. 여기 테라스예요, 아빠. 안 유명해져도 노래 좋으면 같이 만들 수 있죠. 밖에 안 다녔어요. 도착해서 별빛 투어? 별이랑 사진 찍는 거 그거 하고 만들 때 FL 스튜디오가 아니라
스튜디오 원 썼었는데 지금 맥북이 고장나서 친구들 거 로직이나 애플에 음악하기 전에는, 힙합하기 전에는 음악 안 했는데, 그냥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운 거랑, 음악하기 전에는 사진작가 되는 거 꿈이었어요. 음악 16살? 힙합 한 거는 16살? 당연하죠. 저 일본 너무 좋아해요. 요즘 빡센, 예전에 엄청 칠한 힙합만 들었는데, 요즘에 빡센 거 너무 취향이 많이 섞이면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드릴은 제가 총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죠. 카니에. 에피랑 당연히 있죠. 나연이 너무 저한테 고마운 친구기도 하고 음악도 잘하고 밤 1시간 빨라요, 한국 시간보다. 동갑이에요. 사진 당연히 가능하죠. 저 가족들이랑 왔어요. 단코는 제가 앨범 내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키안 컸어요. 한국 랩 만들어요. 물어보네. 포베츠 당연히 들어봤죠. 솔직히 한국 사람이 드릴하는 거좀 싫어요. 한국 사람들 총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팝스모크나 지프키프는 괜찮지. 저는 몰라 아니에요.
괌. 어떻게 알았지? 가족이 간다 해서 따라온 거여서. 근데 저는 여행 혼자 가는 게 더 편해.